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번지라는 사람. 번지라는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공자님의 운전기사지요. 그죠? 요즘 말로는 운전기사입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로 들고 다니는 이그 번지가 오늘 갑자기 공자님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배가 고프거든요. 월급도 잘안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저 가서 농사나 잘 짓고 채소나 잘 갖고 와서 먹는 걸좀 풍부하게 좀 한번 모색해 보고 싶으니까. 또 공자님이 이게 재주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하시니까. 공자님한테 그럼 농사 짓는 법좀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번지 청학가한대. 번지가 그 가는 가색임, 가식입니다. 심을 가짜지요. 여러 가지 곡식들, 오곡을 심는 방법, 그거 배우기를 청했어요. 오곡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하여튼 다 찾아보세요. 숙제예요. 번지가 이제 그 사실은 농사 짓는 법을 이제 여쭤본 거지요. 그러자 공자님 답변에 오 부려 노농호라. 내가 암만 잘 안다고 해도 노농 노련한 농부들보다는 모른다. 노련한 농부들과 같지 못하다. 근데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물으려면 농사로 늙으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봐라. 그리고 답변을 안 하신 거죠. 청학 미포한데, 이 포는 남세밭 포자인데요. 원래는 채소를 가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소 농사 짓는 것을 좀 여쭤봤어요. 그러자 말오 부려 노포호라. 나는 노포. 그 채소밭을 가꾸면서 늙으신 그 노련하신 그런 분들만은 내가 못하다. 근데 이것을 다산 정약용 선생이 풀이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번지가 갑자기 농사 짓는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농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 후직이라는 분이 있지요. 후직이라는 분이 몸소 농사를 지셔서 이 천하의 근본이 돼서 됐는데, 이 후직이라는 분도 또그 성인께서도 일컬으신 분이거든. 칭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안자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공자님 학맥을 잘 배워가는데, 그쪽으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문계에서 법대나 뭐 이런 데는 못갈것 같으니까, 에이, 나는 체육대학 갈랍니다. 체육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뭐 그런 투로 빗나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 분야에 학명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에이, 나는 농사 짓는 쪽으로 그렇게 일컬어 짓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난 채소를 잘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공자님한테 칭찬을 받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요런 얘기를 몸소 실천하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게 맹자에 나와 있는데요. 허행이라는 사람이 막, 큰 사람들을 잔뜩 끌고 다니면서 가서 농사 져서 거기서 농사 그걸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 세금도 필요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일이 있었지요. 그런 부류로 흘러갔던 것이 그 당시에도 공자님의 운전기사였던 이 번지도 그 정도를 물을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백가쟁명이라고도 여러 가지 갈래로 학맥이 갈라졌던 그런 것을 좀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곡왈 가라. 가요. 소채왈 포라. 이럴 때 종자는 종자가 아니라 심을 종자입니다. 오곡을 심는 것을 가라고 하고 소채를 심는 것을 포라고 하더라 이거죠. 되셨죠? 번지 출커을 그렇게 하고서는 답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무척기도 했을 거고. 슬그머니 나갔겠지요. 번지가 나가거늘 요문 벗고 바로 나가니까, 옛날엔 요즘 문처럼 저렇게 방음이 안돼 있지요. 바로 문 밖에 나가니까 소인제라 번수야야. 번수는 번지의 본명입니다. 아이고, 저놈 참 소인답기도 하다.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도 작으냐? 번지야,
들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 소인은 위 세민이니, 세민이라는 것은 이 맹자 소위 소인지 사자라. 이럴 때 소인은 뭘로 말했냐면요, 지위로 말한 겁니다. 사람이 못난 거, 군자와 소인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소인은 하층민, 일반 백성, 농사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세민이니 맹자가 이른바 소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대인의 일은 뭡니까? 예와 의와 신, 이런 것들을 알고 실천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인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세세하게 나가서 농사 짓고 이런 일들이 이제 소인이라고 했었고요. 그 당시 말로. 근데 번지는 누굽니까 지금? 천하의 스승이신 공자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에이 선생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하니 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번지야. 이왕이면 뜻을 크게 갖고 군자다운 일, 여기서 말한 소인이 아니라 대인의 일을 좀 배워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대인의 일을 배워서 실천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윗상자 상이 되겠지요. 상이 호래즉 민 막감 불경하고 윗자리에 있는 분이 예의를 좋아하게 되면 백성들이 막자는 최상급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니까 막감 불경. 백성들이 누구도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상이 호의 즉 민 막감 불복하고 위에 있는 분이 통치자가 그런 말이죠. 위에 있는 분이 의리를 옳음을 좋아하게 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 상이 호신 즉 민 막감 불용정이니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게 되면 백성들이 감히 용정 할 때 정자는 진실입니다. 참된 마음에 진실을 쓰지 않을 리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다 솔직해질 것이니 그 말이죠. 후 여시 즉 무릇 이와 같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사방지민이 강부 기자의 지일이니 언용가리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나라가 예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좋아하며 신의가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가서 하면은 자기 능력대로 대우를 받을 건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웃나라에서 다 거기로 오겠지요. 이게 이웃나라 나라 하지만 파주시, 고양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주시에서 그 사람 능력 있는 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고양시는 인정 안 해준다면 고양시의 인재들이 다 파주로 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격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사방지민이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강부 기자의 지일이니 강자는 포대기 강자예요. 그죠? 포대기로 그 자식들을 업고서 다 올 거다 이거죠. 이게 지금 모이는 모 지방, 모 지역에 그 다 모이는 게 뭡니까?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하면 대학도 잘 가고 뭐 하니까 그때 다 모이는 그게 말 강부 기자의 지위입니다. 그러니 언용가리오, 어찌 자네가 농사 좀 잘 져서 먹을 게 풍부하다고 그리 다 모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농사를 잘 진다고 해도 세금으로 신의가 깨져서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리면 거기 모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 번지의 의도는 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데 농사라도 잘 져서 풍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공자님 당신한테 배우러 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예의를 좋아하고 의리를 좋아하며 신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그걸로 일러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 예와 의와 신은 대인지사입니다. 아까 말한 그 가짜와 그 포자는 소인지사라 하면 여기서 말한 예와 의와 신은 대인이 해야 될 일이다. 호의 즉 사합의라 의리를 좋아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다 이 옳을 의자지요. 옳은 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막감 불용정 할 때 정자를 풀이한 거죠. 정은 성실야니. 이럴 때 성자는 참될 성자입니다. 실자는 진실할 실자입니다. 참으로 하고 진실로 하게 될 것이니. 경복 용정은
막감불경할 때 경이 있지요. 그 다음에 복종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용정 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경과 복과 용정 이 세 가지는 개, 각, 이, 기류이 응해라. 각각 그 종류로서 응대해 오는 것을 말한 거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게 되면 공경으로 응해오고, 그 말이에요. 윗사람이 의리를 좋아하면 불복,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 복종하는 것으로 응해오고,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불용정, 막간 불용정이니까 용정, 진실을 쓰게 될 것이다. 강은 직루, 직루 위지하야, 강이라는 것은 직 짤직자지요? 누자는 뭡니까? 실오라기 루자죠. 실로 짜서, 만드는 것, 만들어서 이약, 소화어, 배자라 등에다가 그 어린이를 매는 것이다. 이거죠. 포대기지요. 뭐, 포대기나 아니면 띠. 양시왈 번수유 성인지문이 문 카포하니 지증누이라. 사이벽지 가야원을. 양씨가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있어요. 그죠? 번수가, 저 번지가 성인의 문화에서 놀면서 배운, 성인의 제자이면서, 그 말이죠. 성인의 제자이면서. 아니, 질문이 겨우 농사 짓는 것과 채소 가꾸는 것을 물었으니 그 번지의 뜻이 참 고루하기도 하다. 고루하다는 게 좁고 낮은 거지요. 예. 고루하기도 하도다. 그러니 사이벽지 가야하는, 산은 사양하고 벽지, 물리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대, 기출 이후에 언기비는 하여, 그 번지가 나가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잘못됨을 말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제대로 삼을 수 없어. 너는 당장 나가. 이렇게 내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갈 때를 기다린 다음에, 저는 참 소인이다. 이렇게 말씀은 까닭이 뭐냐 이거죠. 개어기 문야에 자위 농포지 분류하시니, 대개 그 질문에 있어서 자위 농포지 분류하시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노농과 노포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즉 그 자체가 바로 거지자 지의어를, 거절한 것이 아주 지극하거늘, 수지하기의 불급차하야, 번수죠? 숫자는 번수, 번지입니다. 번지의 학문이 의심컨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었나, 그죠? 의심컨대 불급차하여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불능무라니.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못했다 이거죠. 불능문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능이 질문을 하지 못했으니 불능이 사무반이라. 그걸 보면은 번지는 사무반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삼우반이 뭐죠? 우리 배웠죠? 네, 사무반은 만약에 이 사각형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요 모서리는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 그럼 나머지, 아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야지요. 즉 반문을 하면서 자기가 알아들은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사무반입니다. 네 모퉁이 있는 것을 한 모퉁이를 먼저 설명해주면 세 모퉁이를 가지고 반증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무반입니다. 번지는 사무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못된 사람이었나 보다. 고로 불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여타부터 설명하지 않으시고, 급기 기출즉 구기종 분류야하야 구 노농 노포의 학원즉 기실요원이라. 참 걱정이죠. 그러나 그 이미 나간 뒤에 번지가 그 말을, 내가 노농과 노포만 갖지 못하다 했으니까 진짜 노농을 찾아가고 노포를 찾아가서 농사짓는 거를 질문하고 거기서 배운다고 하면은 더 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나가서 그가 끝내 그 공자님이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구 노농 노포, 노농을, 노농과 노포를 구하여 찾아서 그분들한테 그걸 배우게 된다면 기실요원이라 그 실수가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공자님의 본 가르침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더 멀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런 구조일 구자요. 고로 부언지하야 다시 또 말씀을 하셔서 사지 전소언제 의유제야 하시니라. 그 번지로 하여금 먼저 말한 그것이 그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4장입니다. 번지 청학간대 제발 오부려 노노호라 청학 위포한대 말 오부려 노포호라 종오고괄 가요 종소재활포람 번지출커늘 재활소인제라 번수야여 소인은 위세민이니 맹자소위 소인지 사자야람 상이호래즉 민막감 불경하고 상이호의즉 민막감 불복하고 상이호신즉 민막 감부룡정이니 부여시즉 사방지민이 강북기자이 지으리니 언용가리요 예의시는 대인지 사야라 호의즉 사합의람 정은 성실야니 경복용정은 개각이기류이 응야람 강은 직노위지하야 이약소와오 배자람 양시발 번수의 유성인지문이 문갑포하니 지즈누이람 사이벽지 그 쭉쭉 따세요. 사이벽지 가야오늘 대기출 이후에 언기피는 하야오 개어기문야에 자위농포지 불려하시니 즉거지제 지의연을 수지하기 의불급차야 이불릉분하니 불릉이사무반의람 고로불부하시고 급기기출즉 구기종불유야야 구노농노포이하건즉 기실유언의람 고로부언지하야 사지전소언제 의유제야시니라